나 이번에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 내복 사드리려고. 빨간 색깔. 소연아, 언제적 내복이야. 그냥 현금 드려. 어른들은 돈 제일 좋아해. 현금? 너무 돈으로만 드리기 좀 그러면 이런 거, 돈꽃다발 같은 거. 와, 돈다발. 야, 우와.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? 이걸로 해라, 이걸로. 어디서 사는 건지 알아봐줘? 응. 지금 살래? 그래도 고민을 조금 해보고. 근데 그런 거 어버이날 그런 때 드리는 거 아닌가? 첫 월급 받아서 드리는 건데 무슨 돈꽃다발? 소야, 내복 사드려. 내복 괜찮은데? 근데 빨간색 말고 무난한 색으로. 무난한 검정색. 아, 여보세요? 근데 저 선배 뭐야? 갑자기 왜 저래? 노래 듣다가? 지 말이 다 맞는 건지 알아. 말투 진짜 개킹 받는다. 야야야, 쏟겠다. 한 명이 들어. 안 쏟고 성공이. 휴지는? 맞다, 휴지 가져가자. 야, 한 명만 가, 한 명만. 이해가. 빨 때는. 아, 웃겨. 아니, 우리 대표님이 나보고 일 잘한다면서 갑자기 명함을 바로 첫날 딱! 그래서 네, 감사합니다. 저를. 소연아, 소연아. 어? 안쪽으로 더. 어? 커피. 아. 아, 제주도 한 달살기 너무 좋아 보여. 야, 맞아. 완전 로망. 연희, 연희. 거도 줘. 아, 거도, 거도. 땡큐. 나 그냥 서울 떠나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고 올 거 고민 중. 한 달이나? 왜? 로망이잖아. 야, 완전 좋은데? 에이, 야, 제주도는 여행으로 가는 거지. 2박 3일이면 돌고 싶은데 다 도는데. 아니, 근데 여행이랑 사는 거랑 또 다르니까. 다를 거 없어. 그리고 제주도는 오히려 길게 살면 더 지루해. 아무리 풍경 좋고 그래도 사는 걸로 가면 맨날 가던 데만 가게 되고 다 거기서 거기야. 아니, 근데 뭐 지금 당장 살겠다는 게 아니고. 아, 맞다. 소연아, 응? 너 첫 월급으로 부모님 선물 사드리겠다고 한 건 뭐 골랐어? 아직 고민 중이에요. 고민이야. 현금이 최고라니까. 그치. 내 말 들어. 그게 이득이야. 맞지. 조별과제 할 때 쓰기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왔는데 짜잔! 클로바인이라고. 여기에 우리가 발표 전까지 해야 될 일들 쫙 정리해서 담당자 지정하고 일정도 개별로 따로 설정할 수 있어. 좋은데? 이걸로 하자. 그러면 발표를 우식이 너가 할래? 응? 대박? 여기 너밖에 할 사람 없어. 너의 재능으로 다수에게 좋은 성적을 하자는 게 어때? 에이, 우식. 알았어, 상관없어. 그러면 클로바인의 담당자 지정해둘게. PPT를 소연이가 하고 자료조사를 연희가 하자. 그럴까? 나은이가 거의 다 정해버리네. 그냥 원래 누구 하나 주장해줘야 되는 거야, 이런 건.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되니까. 연희야, 우리 시간 별로 없으니까 모레까지 자료조사는 해줘야겠다. 일정 설정해둘게. 아, 나 자료조사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시간도 좀 촉박하고. 소연이랑 같이 해도 되나? 연희야, 자료조사가 제일 꿀이야. 그리고 PPT 내용 많아서 자료조사랑 같이 하기 힘들어. 야, 근데 나은아, 너 업무는 여기 지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. 나는 너네 과제 클로바인에 올린 거 보고 일정 체크하고 취합할게. 오케이? 날로 먹네. 응? 날로 먹는 거 아니거든. 원래 조장이 제일 빡세. 조율해야 돼서. 그런가? 연희야, 너 할 일은 너가 알아서 하자. 책임감 가지고. 뭐가? 우리 뭐 끝났으면 술이나 마시러 갈까? 대낮부터. 좋은데? 아니, 내가 그때 너한테 고민 상담했던 날 기억나? 그때 분명히 오빠가 나한테 뭐 현수? 뭐 그 선배랑 있다 했거든? 근데 알고 보니까 빈아 선배랑 같이 있었던 거야. 진짜? 그럼 너한테 거짓말 친 거네? 진짜 그건 아니지. 그치? 그건 아니지.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라고 집 갔는데 피곤하다 하더니 갑자기 집 가서 연락이 없는 거야. 야, 너 그거 진짜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마. 그럼 지는 거야. 사람 사이는 아무리 연애라도 갑을관계가 있는 거야. 너가 계속 져주고 그러니까 아, 어차피 얘는 이렇게 하면 또 져주겠지?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? 진짜? 내가 성실이한테 그래서 알아. 소연아, 연애 편하게 하려면 갑이 돼야 돼. 먼저 연락 올 때까지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. 진짜 그래야겠다. 아, 맨날 싸우고 나서도 내가 먼저 연락했잖아. 이번엔 진짜 절대 안 해야지. 난 땡큐. 뻥치네.
아이랜 실컷 상담해줘도 결국 지 맘대로 해. 어, 개소리야. 아니거든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. 내가 한준성이야? 아, 어쩌라고. 어쩌라고. 어쩌라고 이씨. 아 나 지금 게임 못해. 동기들이랑 술 마시고 있어. 나중에 해 그냥. 어 야 잠깐만. 야 박수영. 너 어디 가냐? 나 저기 잠깐 편의점 좀 가려고. 어 같이 가자. 네. 나 전화 한 통 해야 돼가지고. 정우영? 아이 넌 들어가서 연이나 챙겨 이씨. 내가 왜? 연이 챙기라고. 이럴 때 점수 따는 거야 인마.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. 내가 둘이 이어준다고요. 아웃소리 좀 하지마. 너 또 질질 짜면서 미안하다 그럴 거지. 들어가자. 아, 뭐 어쩌라고. 못쏠 주제 이씨. 못 쏠? 어 그래 못쏠 주제에 참견 좀 하지 마. 아 참다. 어우 야 이걸 그냥 죽일 수도 없고. 아 죽이고 싶지. 근데 못 죽이죠. 어쩔 개킹받죠. 근데 우식 여자친구 없죠. 어쩔 TV 내절 TV 안궁 TV 못쏠 TV 얘기 알겠습니다. 우식이랑 사귀고 싶은 사람 우식이 만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.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없죠. 못 쏠러마. 오빠 미안해. 아 짜증나. 개킹 받쥬. 아무것도 못하쥬. 응 뭐 어쭈기쥬. 어떡박치쥬. 지금 아무것도 못하쥬. 그냥 화났쥬. 예예예예 알겠습니다. 아무도 안 물한구. 없어. 결국 얘네 같이 했네. 아 잘해줘서 얼마나 된다고 또 같이 하고 있어. 뭐야? 왜 이렇게 대충 썼어? 아 우식아 대본 지금 목차만 써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말할 건지 자세히 다시 적어서 버전 업데이트 해줘. 오늘 자정 전까지만 업데이트하면 될 듯? 내가 기한 다시 설정해 놓을게. 나 원래 발표할 때 대본 그렇게 쓰는데? 대본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. 목차 써놓고 발표할 때는 PPT랑 상황에 맞게 할 거야. 아, 너 대본 쓰는 법 잘 모르는구나. 그럼 일단 내가 전에 썼던 발표 대본 클럽아이는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고 양식에 맞춰서 써서 다시 올려줘. 다시 하라고? 어. 저렇게 쓴 대본을 어떻게 발표하고 너 발표할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. 아니, 난 항상 그렇게 대본 써서 발표했는데.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. 아니 발표를 내가 하는 건데 왜 대본을 너가 하는 대로 써. 이게 맞으니까. 아 아쉽네. 야 그 나은아 너가 조장인 거 알겠는데 너 방식이 다 정답은 아니잖아. 대본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야. 나 너처럼 대본 쓰는 사람 처음 봐. 좀 비효율적인데. 시간도 부족하면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꼭 업데이트 해줘. 팀플은 같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규칙은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. 아, 알았어. 아, 재밌지만 이랬지. 송우식 팀플 같이 하니까 되게 고집 세네. 아,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 너무 짜증나. 뭐야, 얘 내복 샀네? 너가 먼저 연락했어? 어? 아, 연락하지 말랬잖아. 너 연애 그렇게 하면 안 돼, 소연아. 아,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.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. 아, 내가 취해가지고 싸웠을 때 술 마시면 안 되는데, 그지? 그리고 너 내복 사줬더라? 그거 돈 낭비야. 아, 그거는 겨울이라 내복 필요하다 하셔가지고. 그리고
송년이 자료조사 왜 또 같이 해줬어 결국? 아 연희가 자료조사할 게 내용이 좀 많긴 하더라고. 아 걔는 왜 그러나 몰라. 너 맨날 연희가 너한테 일 떠당기는 것 때문에 짜증난다고 나한테 욕하잖아. 아 그치 그치. 근데 왜 또 도와주냐고. 그러니까 다신 안 해. 다신 안 도와줘. 아 근데 진짜 이번엔 연희가 자료조사할 게 내용이 많긴 했어. 나는 PPT 쪘고 그냥 그래가지고. 아 그리고 연희 제주도 한 달 살게 한다고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. 어? 걔 그걸 관대? 미친 거 아니야? 버킷리스트였대잖아. 아, 걔 진짜 왜 그래? 아, 다들 이렇게 멍청해. 뭐가 멍청해? 아, 결과가 뻔한 행동을 반복하잖아. 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. 근데 그게 결국 틀렸잖아. 뭐가 틀려? 틀린 건 아니지. 아니? 틀렸어. 너 이제 또 연애 을로 시작하는 거야. 혼자 또 서운하고 혼자 또 울고 그럴걸? 그리고 연희 걔 이제 너한테 더 들러붙어. 넌 좀 단호하게 해야 될 때 단호하지 못한 게 너 문제야. 아니 나은아 너는 왜 항상 너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해? 그거야 당연히 내 말이 정답이니까.